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근석의 완벽한 연기 인생에 숨겨진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독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2008년 두 살의 나이로 영화에 데뷔, 장근석의 3대 역으로 호흡을 맞췄던 문 메이슨입니다. 아무튼 기저귀가 나오고 왔던 걸 기억나요. 당시 장근석의 연기력의 최대 난관, 바로 메이슨이었는데요. 이렇게 제발 울지 말라는 사인까지 남길 정도였으니까요. 아기가 또 아기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또 다른 촬영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맨날 늦게 와서 힘들어가지고 정말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항상 안고 이 담요 같은 걸로 덮고 맨날 노래 불러주고 멋있는 남자였어요. 한때 장근석이 업어키운 메이슨 이렇게 훌쩍 커버렸죠. 예쁜 얼굴만큼은 그대로 제2의 장근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6살 문메이슨입니다. 식스러서 문초와 와다시와 메이슨 됐어. 아니, 쉐쉐. 일본 TV에서 메이슨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장근석과도 같이 출연했던 뭐 인기 있는 최고의 뭐 아역 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연예인 TV에서만 단독 공개한 장근석의 메시지. 장근석 씨, 메이슨에게 존재감 확인받고 싶으셨나 봐요.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사랑해.